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상당히 핫하지만 언론에서 기사가 안 나오는 섹터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뉴스가 안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섹터인데요. 근데 주가는 상당히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이 많은 섹터. 바로 이제 PCB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지금 뭐 어느 한 PCB 관련된 회사에 대한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안에는 저렇게 이제 회로 기판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노트북에도 그런 회로 기판 또는 이제 태블릿 PC에서도 이런 회로 기판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상당히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전자제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PCB판에 대한 활용도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또다시 뭐 뉴플렉스 같은 기업들은 페이스북의 호라이즌 월드가 오픈되면서 오큘러스 퀘스트에 대한 VR 납품업체로 부각되었다. 우리가 이제 VR 기기 같은 경우에도 앞에는 회로 기판이 들어가줘야 하지만 VR 기기를 볼수 있겠죠. 카메라 모듈도 달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보면 이제 마더보드라고 하죠. 메인보드에 보면 메인보드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램도 꽂고 CPU도 꽂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메인보드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메인보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PCB, 회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런 회로 기판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나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PCB는 그냥 우리가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 회로 기판, 뭐 인쇄 배선 기판, 뭐 여러 가지 뜻으로 PCB라든지 또는 PWB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약간의 플렉서블, 휘어질 수 있는 탄성을 가진 회로 기판이 연성 회로 기판이 되는 거고, 우리가 리기드 플렉서블이라고 해서 딱딱한 곳 또는 휘어질 수 있는 곳을 합쳐져 있는 또 회로 기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회로 기판 안에는 콘덴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인쇄 회로가 잡히게 되고, 거기에 저항기도 잡히게 되는 이런 하나의 큰 몸통, 본체를 우리가 회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회로 기판이 상당한 전자제품들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만 보더라도 현재 자동차 안에서도 PCB 판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단 헤드라이트, 깜빡깜빡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대부분 다 LED로 바뀌어가는데, 그런 LED로 바뀌어가는 것에서 전구만 꼽는다고 해서 불이 나가나요? 아니죠. LED를 바로 기판에 설치를 해줘야지만 거기에서 앞으로 헤드라이트가 나갈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와이퍼를 움직이는 전동에 대한 기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PCB판이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확장되면서 중간에는 센터 패시아에 있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밑에 계기판 같은 경우에 다 PCB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출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이런 자동차도 고사양화가 진행이 되고 전기차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가지고 이런 PCB판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에도 또 센서류 같은 경우에 이런 PCB판을 기본적으로 달고 거기에 센서류가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센서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은 이제 자율주행이 더욱더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침에 따라서 이런 회로기판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용 PCB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반도체에 대한 PCB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PC에 대한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달리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요 회로 기판 자체가 또 반도체형 PCB라고 우리가 하고요. 직접적으로는 반도체 PCB를 만드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 그림은 좀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소형화를 위한 RFPCB에 대한 적용 구조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던 것은 좀더 두껍게 형성될 수 있겠죠. 대신 좀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리기드, 그러니까 딱딱한 곳과 플렉서블, 휘어지는 곳에 대한 융합이 되면서 RFPCB는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데, 자, 오른쪽에 제 머리 위에 있는 예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시를 보시면 메인보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배터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RFPCB를 회로기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 딱딱한 곳과 그리고 휘어질 수 있는 곳, 탄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이 함께 결합이 됨에 따라서 메인보드에 대한 크기도 우리가 일반적인 크기보다 작게 감소하게 되고, 대신 배터리 자체가 차지하는 부분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그 배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럼 배터리에 대해서 사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좀더 배터리에 대한 크기를 커지게 만들 수 있다. 공간 활용도가 더욱더 다양화진다는 얘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고요.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지문 인식 센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탄성을 가질 수 있는 또는 이제 딱딱한 부분에 대한 PCB들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FPCB라는 것은 탄성을 일부 가지는 연성 회로기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자제품들에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CB라는 것은 매우 딱딱한 그냥 일반적인 회로기판입니다. 이런 것들은 TV나 냉장고 또는 세탁기 같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곳, 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PCB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자체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일단은 코리아 서킷 그룹과 크게 대덕전자 그룹이 될수 있는데, 자, 코리아 서킷은 영풍정밀, 인터플렉스, 영풍 같은 기업들이 코리아 서킷 그룹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PCB, 뭐 FPCB, RFPCB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런 코리아 서킷 그룹이고, 이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덕전자 그룹인데요. 예전에는 자회사 대덕 GDS도 함께 상장되어 있었지만 흡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런 대덕전자로 거듭나면서 이 대덕전자도 상당한 라인업을 보유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덕전자 그룹도 최근에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유프렉스인데, 자,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전자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리고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생산 전자제품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는 회로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에 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냈고, 제가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이 바로 코리아 서킷, 그리고 이제 유프렉스. 코리아 서킷은 50% 이상 지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H라는 DKT, BH 그룹도 아이폰에 또 납품을 하는 RFPCB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최근 아이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했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FPCB만으로는 매출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현재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TLB라는 기업은 반도체용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자, 바이옵투로라는 기업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아요. 한 700억, 80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대신 지금 신고가거든요. 신고가를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PCB에 대한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재평가를 받는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자, DAP라는 기업도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기업이에요. 다만 이 기업은 스마트폰용, 바로 이제 폴더블이라든지 또는 플래그십 모델의 삼성전자용 FPCB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대신에 최근 들어서 전장용 PCB에 대한 부분까지도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이 되는 거 확인이 됐거든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더큰 변화 가능성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YMT라든지 삼성전기, 익히 여러분들 뭐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5G용, 우리가 5G에 들어가는 PCB를 MLB라고 합니다. 그 MLB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타이거일렉, 반도체용 PCB 생산하는 기업이고, 심텍, 또 반도체 및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PCB를 생산하고 기업이고, 심텍도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 흐름, 그리고 타이거일렉도 신고가 흐름 나타냈죠. 그 외에도 이제 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하프론테크라든지 또는 일진머티리얼즈, 또는 PI 첨단 소재, 또는 이제 네오티스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또 전장용 PCB라든지 일반 PCB에 대한 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PCB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많은 뉴스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장용 PCB 시장이 확대가 되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2차 전지가 5년 동안 올랐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올랐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전장용 부품, 전장용 PCB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저는 좀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전기차의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안에서도 수많은 소분류 카테고리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동조화할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래서 PCB 관련주 다시 한번더 정리하고 기억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다날이라는 기업으로 100% 이상 또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PCB 관련된 기업 뉴프렉스도 100%또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빵빵 터질 수 있는 종목군들, 저희가 메가 트렌드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2년 메가 트렌드 교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7일 날 진행을 하는데, 종목군들 평균 수익률이 지금까지 약108% 정도 났었고, 자, 요번에도 2022년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은 종목군들 또 준비했으니까, 그 종목군들 반드시 이 교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많이들 해보시고요.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게릴라 할인 이벤트도 매번 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